한 비도 내리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민족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지금 비가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다소 좀 피해도 있지만 태풍 때 쏟았지 않고 태풍 지난 다음에 부어주신 것을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민족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로 은혜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도 늦은비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첫 번째 뜻이 뭐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달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을 깨달으면, 사명을 찾아가면 은혜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사명을 내게 주셨구나. 세 번째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세 번째 뜻은 따라합시다. 택함을 받은 자여. 뭐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세 번째 뜻은 아,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자, 수수 많은 세대의 수많은 여인 중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동정녀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죠. 이것은 최고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자, 여러분, 나비가 꽃을 택했어요? 꽃이 나비를 택했어요? 헷갈려요? 큰 소리로. 꽃이 나비를 택했어요? 나비가 꽃을 택했어요? 예? 나비가 꽃을 택했어요. 확실해요? 나도 부식할 때 그렇게 알았어요. 나도 나비가 날개가 달려서 꽃을 택해서 간 줄 알았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꽃이 향기를 먼저 쏘아. 알아들어요? 자기야, 나 지금 강남 금식기도원에 있다? 하고 뭐를 보내? 향기를 보내면 그 나비가 흐물흐물 녹아서 나풀나풀 날아온대. 알아들어요?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줄 알았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감화시켜서 너는 내 거다 하시고 불러주신 거야. 나는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온 줄 알았어. 아니었어요. 절대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믿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끌려왔어도 혹시 여러 가지 무슨 질병이나 사고나 아픔이나 상처나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서 왔다 할지라도 잘 들어봐요. 내가 택한 사람인가 안 택한 사람인가 알려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런데 택하지 않은 사람 머리 아파요. 하나도 안 믿어져요. 속으로 웃기네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펴봐요. 마태복음 13장 얼른 펴봐요. 마태복음 몇 장? 13장 14절부터 읽어봐요. 14절부터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못 깨달아요. 고침을 못 받게 만들었어요. 눈은 감기게 했어요. 귀는 완악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귀는 다 처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택한 사람들은 16절 봐요. 16절 시작. 이거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11절 봐요. 이해할 수 있어요. 11절 큰 소리로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됐어요. 바로 기도원 코앞에 살아도 죽어도 기도원 안 와. 욕만 하고. 전국 각처에서 해외에서도 오는 사람은 온다고. 코앞에 살아도 안 온다니까. 아무나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만든 것은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이 목숨 모르면 그냥 박수라도 쳐줘.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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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하지.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다 갈보리의 굴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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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 그새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는 사랑 나와 같은 죄인도 하죠.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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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참 놀랍네. 따위한 그 사랑.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붙잡고 맨날 며칠 울었던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나 같은 못난 걸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내 연약한 거 알고 추한 거 알고 못난 거 알고 부족한 거 알고 미련한 거 알고 하나님이 야곱아 하고 불러요. 또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요. 나 거기서 많이 울었어요. 야곱은 도둑놈 사기꾼 빼앗는 자 지렁이 같은 자 그래요 안 그래요? 냄새나는 육의 모습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 황태자, 하나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불러줘요. 너 야곱인 거 알면서도 내가 너를 조성해서 이스라엘로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 나를 택했다는 것.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잘못도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리만 채우라고 택한 게 아니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예.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으니 너는 힘써 행할지니라 그랬죠. 단 한 사람도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이 자리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너 십자가 교회 지어라 그랬으면 해야잖아요. 안 그래요? 솔로몬에게 그러면 다윗이 참 멋있는 사람. 예, 너 돈 주고 너 말이야 부자 되면 그때 네가 헌금해서 지어라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멋있어요. 야, 너 하나님 택해서 성전 짓겠는데 말이야. 나는 어려울 때 헌금했다. 나는 환난 중에 쫓겨다니고 고통당할 때 헌금했다. 너는 더 해라. 어려울 때 해야 열린다. 제 말이면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2장 펴봐요. 역대상 22장 14절 한번 펴봐. 14절 읽어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1만이 아니라 100만 달란트. 그렇죠.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배하고 또 제목 도를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을. 멋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이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나는 언제 헌금한지 아니? 난 환난 중에 했다. 실제로 헌신은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 택함 받은 게 은혜인데 우리는 택함 받은 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나를 택했구나 여기서 머물지 말고 택해서 주의 일을 하라는 명령으로 주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가 승리예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요. 86년도에 정확하게 86년도에 저희 교회에 성전을 처음 짓고 있을 때인데 최영주 권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최영주 권사님 남편은 박용득 장로님이에요. 남편이 장로님인데 부인은 최영주 권사님. 저는 이 최영주 권사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최영주 권사님은 그 당시에 84세였어요. 연세가. 몇 년도에? 86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 굉장히 많죠. 지금으로 치면 지금 몇 년 전이요? 32년 전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32를 더하면 연세가 많죠. 그런데 그 당시 연세가 84세. 우리 박용득 장로님은 남편인데 이 박용득 장로님은 83세 그 당시 연세가. 그런데 부인 권사님은 교수로 계셨고 남편 장로님은 공직에 있어요. 공직에 계셨는데 8차례 이사를 다녔대요. 발령나면 무슨 소리인지 알죠? 8차례 이사를 다녔는데 8번
이제 발령나고 그러면 남편하고 중간 지점에 자기도 발령나고 남편도 발령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가기 좋은 중간 지점에 방을 얻어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공기 좋은 데 살다가 죽겠다고 연세 드셔갖고 우리 동네 오신 거야. 경기도 광주에 제가 처음 내려갔던 때인데 우리 교회를 처음 짓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저를 오래요.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족 그 복 이게 그 백 백의 큰 걸 뭐라고 그래 복 복부인이라고 그러나 뭐 죽부인 그 그런 백에 있잖아요. 죽부인 같은 큰 베개 침대 구석에 놓는 큰 베개를 절도로 권사님이 오시라고 자꾸 그래서 제가 갔더니 베개를 배를 째는 거야. 배를 이렇게 실밥을 떼는 그 베개를 쭉 배를 째는데 그 안에서 베개를 꺼내는 거야. 조그마한 베개를 큰 베개 속에서 조그마한 베개를 꺼내 제왕절개 한 거야. 어쨌든 베개를 꺼냈어요. 그 베개를 또 배를 째는 거야. 그 배를 째니까 쏟으니까 금붙이가 나오는데 금으로 만든 돼지 거북이 엄청나 번쩍번쩍 빛으로 금으로 순금으로 만든 비녀. 이런 비녀는요 순금 비녀는 처음 만져봤거든요. 이렇게 휘어져요. 약해 비녀 장식품이지 그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순금 비녀 또 쌍 반지 팔찌 뭐 이래 해가지고 아주 금붙이가 난 입버려졌어요. 그렇게 많은 금덩어리를 처음 봤거든요. 내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 놈들이 다 뺏어갈 때 베개 속에다 넣어서 숨긴 거래. 일본 사람들한테 그때 안 뺏기려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생 살 붙이고 살았던 남편도 모른대. 여자가 그렇게 독하나 봐. 평생 같이 산 남편도 그거 있는 거 모른대. 남편이 지금 토끼 두 마리 사다 놓고 소일한다고 토끼 풀 뜯으러 나갔대. 남편 오기 전에 빨리 가지고 가서 교회 짓는데 보태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하고 자기하고 결혼해서 몇 차례 이사? 에? 듣고 있는 거죠? 8번 이사를 다녔는데 8번 간데 이사 가면 꼭 교회를 짓더래. 6번 간데 마다 교회를 지었대. 8번 이사 가서 교회 등록하면 또 교회 짓고. 세상에 나 8번째는 자기네 퇴직금 탄 것까지 싹 바쳤다. 싹 바쳤고 모아둔 돈 한 푼도 없대. 이제 죽을 자리 찾아서 내려왔는데 그것도 우리 서집사님네 사랑채 방 한 칸 얻어서 오신 거야.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다 바쳐버렸어. 죽을 자리 찾아서 내려왔는데 또 교회 있는데 왔대. 그런데 이게 그분 말이 나는 평생 안 잊어져요. 또 교회 짓는데 온 것을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쁨이야. 이분은 이분 말 옛날 어른들 이런 말을 했어요. 천한 계집종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나 같은 천한 계집종을 택해서 또 하나 교회 짓는 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나 같은 천한 계집종을 택하사 또 하나 교회 짓는 일을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는데 나 같으면 또 교회 짓는 데 왔어? 그럴 것 같아. 우리 교회에 저희 교회 경기도 광주인데 어떤 부부가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그 아파트 분양하는데
그래서 왔대요. 그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서. 아, 교회 열심히 다니더라고. 새벽에도 나오고 뭐 그러더니 저희 교회를 지금 한 층 더 올리고 교회가 좀 좁아서 옆을 좀 터서 확장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저희 교회 확장은 되니까 안 나오대. 부담된다고. 그래서 여전사가 신방 간직더니 갔대.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오지 못하게 간판을 써놨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 참 복 없는 사람도 있다. 성전 짓는 데니까 도망가. 참 슬퍼.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고. 여러분이 성전 짓는데 여러분이 도시락 싸가지고라도 찾아다니면서 동참을 해야 열려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스룹바벨 학계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성전 수리만 해도 성전 다시 재건해서 복 받았잖아.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여호사밧이나 막 이런 성전 청소만 해도 수리만 해도 복 받잖아. 성전은 누가 뭐래도 축복과 연결이 돼. 성전 우리 대한민국에 성전 짓고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앉았나요? 그때부터 열렸지. 멍청한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지 돈을 가지고 짓는 줄 알고 천만에 은행에 적금 든 것보다 미안하지만 어디다 투자한 것보다 더 확실한 천배나 더 주시는 것이 성전 짓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네 번째 그 자리에서 새로 지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세 번째 짓을 때 우리 교회 새로 짓는 일에 동참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지 가슴이 벌렁벌렁하다 내가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동참하신 분들은 다 열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해서 그 금붙이를 바쳐서 날 밀어 빨리 가서 팔아서 교회 짓는데 보태라고. 근데 그 돈이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그게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자극받아서 헌신도 했지만 교회 짓고 빚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남았어요. 교회 짓고 돈이 남아서 그 다음 주에 봉헌 예배 드렸어요. 우리끼리 봉헌식 해버렸어요. 주일날 잘했죠? 봉헌식 하고 우리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색동 한복, 옛날 어른들 색동 한복을 입고 기념 촬영 환하게 하시던 사진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기념 촬영하고 나시더니 춤을 실덩실 추면서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저씨 아저씨 우리 교회 새로 지었어요. 좋죠 좋죠. 아줌마 아줌마 우리 교회 새로 지었어요. 좋죠 좋죠. 안 믿는 사람이 뭐가 좋아. 그냥 이 사람 붙잡고 좋죠 좋죠 하고 돌아다니는 게 춤추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러더니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월요일날 차를 몰고 부흥회를 가려고 차를 몰고 나가는데 성령께서 그 집으로 가래. 권사님 집으로. 나는 부흥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36년 동안 한 주도 안 빼놓고 부흥회를 다녔어요. 저는요. 부흥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도 웬만한 애경사가 있어도 저한테 전화한 적 없고 집회에 올인하라고 저도 또 이것저것 매이지 않고 집회를 제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정 개인 집에 신방 가는 게 급해요? 부흥회 가는 게 급해요? 내 생각은 부흥회가 더 1순위야. 항상 그렇게 살아왔다고. 장로님 돌아가셨어도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초상 치라고 그랬지 못 가보고 집회 나간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차를 몰고 나가는데 성령께서 그 집으로 가래. 그래도 나는 고집해서 계속 가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에 불이 나듯이 뜨거워져. 폭발할 것처럼 열이 나고 몸에 아무런 기운이 빠져버려요. 제 일생에 이런 일은 딱 두 번 있었거든요. 딱 두 번 있었어요.
제가 알았어요 갈게요 하고 핸들을 돌리니까 힘이 돌아와. 힘이 다 빠져서 차가 길에 섰다가 차를 돌려서 그 집 마당에다 대고 방을 열고 들어갔어요. 권사님하고 들어갔더니 임종하고 계신 임종 시간인데 숨이 막 칵칵 하고 이제 마지막 끊어지는 그런 순간인데 장로님이 딱 1년 뒤에 그날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이 혼자 앉아서 이제 찬송 부르고 계신 거야.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내가 가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장로님 혼자 찬송하고 내가 딱 들어가니까 권사님이 벌떡 일어서요. 벌떡 일어서 확 웃으시는 목사님 오시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이 보여요. 천국 얘기를 하는데 이야 세상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황금성 열두 진주문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는 생명나무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보시면서 얘기하는 하고 지금 예수님 어디 서 계시고 누구누구누구 천사들 뭐 자기를 맞으러 서 있다고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더 놀라운 것은 죽음의 천사가 자기 데리러 왔대. 근데 목사님 오시라고 오신다고 기다리라 했다고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여.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제가 권사님 눈 감겨드렸어요. 손 콕 잡고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얘기인데요. 돌아가시는 분한테 내가 농담했어요. 권사님 예수님 만나면 내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눈 감겨드렸어요. 제가 임종예배 드렸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 저는 모르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안 사람들이 오잖아요. 집안내가 오는데 주로 TV에서 봤던 높은 분들 유명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지역분들이 저분들이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정말 그 지역에 어떤 고급 세단 승용차를 그냥 꽉 메워버리고 관에서도 와서 교통정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누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우리말 큰 사전이라는 책을 쓴 한글학자 최은배 박사라고 있어요. 그 최은배 박사의 딸이야 이 최은주 원사가. 근데 그 최은배 박사 가족이 다 크리스천이야. 아주 집안내가 전부 크리스천이고 잘된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교수로 남편도 공직에 높은 분이었는데 티를 안 내고 오직 이분들은 성전 짓는 일만 하고 사신 거야. 여덟 번 짓는 일에 참석하고 아홉 번째 또 성전 짓는 일에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거. 너무 행복하게 그거 짓고 돌아가신 걸 내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위대한 축복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셨는데 그냥 어떤 분들은 불평하다가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욕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내가 다 아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성전 짓는데 내가 동참하지 못하면 기도로 동참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헌신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감동받아서 헌금할 뻔했는데 안 하고 그냥 갔대. 그 담임 목사가 나한테 전화 왔어. 야 큰일 날 뻔했다. 네가 설교하는데 우리 교인이 이렇게 헌금할 뻔하다가 손 겨우 안 들고 왔단다. 그래서 내가 야 너 목사냐? 그게 기도원에 하는 거냐? 하나님께 하는 거지? 네 일만 하나님의 일이냐? 건전한 기도원은 수천 수만 교회를 살린다. 너 왜 그렇게 좋게 생각해? 두 달 지났는데 그 친구 전화 왔어. 자기가 살 회개했다. 그 권사 죽었대. 어떻게 죽었어? 외국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었대. 헌금 지내교회도 못 얻고. 드릴 감동 왔을 때 드리는 것이 내 거지 어디 내 게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내 거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몸뚱아리도 내일 눈 떠봐야 내 날인지 알지. 그게 어찌 내 겁니까?
옆에 사람 보고 얘기 좀 해줘. 여보시오, 주제 파악 좀 없이 한번 해봐. 왜 못해? 순종을 해야 은혜를 받지. 다시 한번 해봐. 여보시오, 주제 파악 좀 해서. 참 지독히 말 안 듣는 사람들 뭐 골라서 왔나 보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수 치면서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 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의 은혜기에 늘 있는 줄 생각만 하라. 그러나 이 시간 은혜 받은 기회로다. 믿읍시다, 바랍시다. 이후의 기회.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뜻이 뭐냐?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뜻은 세 번째가 뭐요? 택함. 아,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나를 택했다는 걸 깨달으면 더 위대한 겁니다. 택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택함을 받은 자여라는 뜻입니다. 사명의 길은 안일하고 평안한, 미안하지만 핑크빛 행복은 물 건너 간 겁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했을 때부터는 평범한 여인의 행복과 꿈은 접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약혼한 남자에게 버림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돌팔매 맞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회적인 환경에. 그리고 애를 낳고도 애굽으로 망명을 가야 됐고, 크, 아들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이 여인으로서는 정말 불행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사명 후에는 영광이 옵니다. 여인의 이름 중에 인류 역사에 가장 칭송을 받은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가장 사랑을 받은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도 끝은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깨닫기를 바라고 선택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뜻이 뭐냐?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적을 참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은혜를 받은 자이라는 뜻은 기적을 행할 자여라는, 기적을 행할 자여. 자, 이 여인은 따지듯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어요. 사내를 가까이 하던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냐고. 그래 안 그래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냐고.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 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세요?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죽을 병자도 살리실 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걸 믿으세요? 도저히 길이 안 보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같아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하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냐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의사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 산다면 산다니까. 저희 기도원 식당에서 일하는 권사님이, 김경희 권사라는 여자 권사가 이제 한 60 초반인데 전남대학병원에서 뇌종양으로 며칠 못 산대. 울면서 전화 왔어. 목사님 며칠 못 산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전화 왔어. 목사님, 성령의 불로 뇌종양을 녹여버렸대. 지금 나와서 얼마 전에 자기 딸 결혼시키고 지금도 건강히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산다면 사는 거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기적을 믿는 사람만 크게 아멘해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산에도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냐고. 시집 갔어? 시집 안 가도 애 낳? 응? 딸이요? 지난번에 같이 온 딸인가? 더 이뻐진 것 같다. 응. 자,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오늘 목이 갔지만 여러분은 완전히 빈들의 마른 풀 같아. 자, 기적을 믿는 사람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아멘도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가지만 한꺼번에 올라.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사람만 더 크게 아멘해. 아멘. 아멘.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인 사람만 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기적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열려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은 비껴가요. 나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박수 치면서 기적은 내 것일세, 기적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서, 기적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할렐루야. 100%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내 것이 돼요. 성경은 64%가 기적에 대해 써 있기 때문에 기적을 믿지 않으면 기적을 믿을 수, 성경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임마누엘 헌트라는 사람이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은 64%가 기적에 대해서 쓴 게 아니고요. 성경은 100%가 기적이에요. 성경이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각자 얼굴도 이름도 성도 모르는 직업도 다른 그 1600년 세월에 쓰여졌다. 그걸 모은 책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이 성경 만들어진 자체가 기적이고 이 성경 자체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고 그냥 기적을 안 믿으려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고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기적에 여러분 이번에 은혜를 받고 내려가잖아. 진짜 은혜를 받고 내려가면 기적이 준비되어 있어요. 기적이 열려져 있어. 해결되어 있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이 있어. 늘 기적을 맛보고 사는. 어떤 사람은 남의 기적이나 듣고 위로받는 사람이고 남의 기적이나 간증해주는 멍청한 남의 다리 긁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어요. 박수 힘차게.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아멘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저는 사기당해가지고요. 장로한테 사기당했는데 건축 문제로 인감을 떼어줬거든요. 근데 그거 갖다 건축을 안 하고 돈을 뺐어요. 장로가요.
25년, 26년 된 얘기예요. 26년 전에 저희 교회 기공 예배 드리고 보니까 땅이 날아갔더라고요. 이분이 교회 이름으로 은행에서 11억을 꺼내고요. 사채 6억을 썼어요. 교회 이름으로. 은행에서 얼마? 여러분, 26년 전엔 11억이면 지금 110억보다 더 커. 세상에, 그래 놓고 그 돈 어디다 썼냐? 이 사람 또 사기당했어요. 브로커가 중간에 꼈더라고요. 그 가지고 튀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는 죽어버렸어요. 빚은 다 남고 땅은 날아갔어요. 기공식 거창하게 하고 보니까 없어요. 제가 거기서 또 빚을 내갖고요. 상가를 얻어갖고 2층 교회도 나갔어요. 남들이 왜 교회 안 짓고 나가냐고 그럴 때 그랬어요. 교회 지을 동안 임시로 나가 있는 거라고. 교회가 어렵다고 소문나면요. 전도도 안 되지만 있던 교인도 떨어지더라고요. 1급 비밀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 형제, 시집간, 여동생, 남편까지 다 은행에다가 줄보증을 세웠어요. 한번 천하의 김대성이가 이까지 돈에 넘어지냐? 그리고 그냥 은행에 줄보증을 세웠어요.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아요? 1년도 안 돼서 온 집안 식구들을 다 신용불량자를 만들었어요. 세상에 동생이 나한테 와서 삿대질 하더라고. 형님을 그걸 목회라고 하고 자빠졌냐고. 제 동생이 셋이 목사인데 한 놈이 와갖고 떠들어대 밑에서. 야,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쪽문으로 달아난다고. 야, 저희 가족만 힘든 건 괜찮은데요. 사채는 눈덩이처럼 굴룰수록 커지더라고요. 이리 빼다 저리 막고 저리 빼다 이리 막아도 헤쳐나갈 길이 실타래 얽히고 설키고 머리카락 얽힌 것처럼 평생 끊어내도 해결할 빛이 안 보여요. 나만 어려우면 괜찮은데 교인님이 이혼해. 돈 때문에. 딸이 가출해. 가정이 피터지게 싸워. 깡패들을 동원해갖고 돈 받으러 오고 내가 붕에 나가려고 하니까 내 차를 갖다가 자기네 집 마당에다 세워놓고 안 줘. 키 감추고 자기네 돈부터 갚으라고. 진짜 몇 년 동안요. 혈투를 했어요. 나중에는요. 이러다가는 교인들 가족까지 다 망하겠더라고요. 교회는 교회지만 교인들까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모든 성도들의 부채를 제 개인 부채로 돌리는 일을 했어요. 지불 각서를 써주고 공증을 해주고 뭐 법적인 절차를 해서 성도들에게 피 안 가게 모든 부채를 내가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두 달 뒤에 해결해 주기로 하고 그 전날 죽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혹시 못 죽을까 봐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런 극약을 네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경기도 광주에 제가 목회하는데 그 위에 무갑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한 600m 되는데 듣고 얘기를 해요 좀. 아니면 나와서 설교하든지. 아니 내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설교하고 있어. 아니 나와서 하든지. 잘 봐요. 제가 그래서 죽으려고 올라가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 부른 곡 있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노나. 이 곡이 굉장히 슬픈 곡이라고. 근데 나는요 몇 년 동안 돈으로 너무 시달리고 너무 고생을 하다가 죽으러 가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노나. 이게 막 행진곡으로 부르는 게 너무 좋고. 그 나는요 성도들의 짐을 지고 죽는 건데 이게 자살이요 순교지? 내 생각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부채가 없어져서 교인들을 살리되는데 이건 자살이 아니고 뭐요? 순교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까지 재림을 보류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주님이 순교가 빨라지고 교회를 살린다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게 막 올라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들은 목사님 설교가 어쩌면 그게 머릿속에 녹음 기능이 있나 봐. 녹음 기능. 이게 비디오 틀어놓듯이 그대로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목소리까지 그대로. 목사님이 중학교 때 들은 설교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죽으러 가는데 생각나 뭐라고 설교했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썼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의 아랫목에 간대. 왜? 내 몸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래. 자기 몸을 죽이는 것도 살인죄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래. 이분이 몇 가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의 아랫목에 간다고. 근데 이건 자살이 아니고 순교인데 하나님이 자살로 착각해서 나를 지옥에다 던져버리면 나만 지옥에 가서 영원히 탈 거 아니오. 그래서 내가 안 되겠더라고. 응답받고 죽어야 되겠더라고. 이건 순교라는 응답을 받고 죽어야지. 자살로 착각하고 그러면 안 되겠어서 다시 교회로 내려왔어요. 남의 상가 건물을 얻어서 하는 교회로 내려와서 하나님 이거 순교 맞죠? 이거 자살 아니죠? 성도들의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데 하나님 막 때려쓰듯이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3시 40분이 됐어 새벽에. 울고 기도를 하는데 3시 40분에 이것은 자살이다. 이것은 순교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음성이 안 들리고 말씀을 한 절 주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나는요 성경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억지로 성경을 무진장 읽혀갖고 내가 눈으로 성경을 넘길 수 있었는데 세상에 나는 그런 성경이 성경 말씀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경이라는 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머리 아플 때 읽을 때하고 배 아플 때 읽을 때하고 느낌이 틀려. 잘 나갈 때 읽을 때하고 어려울 때 읽을 때하고 보이는 각도가 틀려.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너는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더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아, 나는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피범벅이 돼서 팔다리가 끊어져 나가고 만신창이가 돼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냥 죽어라 끝내라 이러는 법이 없더라고. 너는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더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말한다. 너는 살아있어라.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았어요. 에스겔 16장 6절 한번 펴요.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여기 있게 만든 거예요. 에스겔 16장 6절 찾았으면 아멘해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밥도 못 먹었나? 다 금식하나? 다시 더 큰 소리로 시작.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뭐라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나는 이 말에 붙잡혔어. 다시 말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그래서 지가 제 가방 색 속에 그게 그 네 가지가 들어있는 그것도 힘들게 구했는데 그걸 저 뒤에 쓰레기통 향해 던졌는데요. 저는 야구도 잘 못하는데 스트라이크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단방에.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그 당시에는 해결할 기미도 없었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었고 정말 빛이 안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언제 그런 일이 없어졌는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는 그 잃었던 땅, 뺏겼던 땅보다 두 배나 더 크게 하나님이 주셨고, 거기서 세 번째 성전을 새로 지었으니까 우리 교회 역사책도 나왔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아픈 과거를 아는 사람도 없고 꺼내는 사람도 없더라고. 꿈 같은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썩은 삼시를 끊듯이 다 우리의 환란을 벗어나게 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문제도 문제가 아니야. 능치 못하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질병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맞습니까? 열 썩어가는 문둥병자도 살려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발 믿읍시다. 제발 믿읍시다. 은혜 받으면 기적이 열려져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 히브리 13장에 마음은 은혜로서 강하게 한다고 그러잖아. 마음의 믿음으로 강하게 뭉쳐지면 기적은 열려지게 돼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행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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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아파 더 이상 못해. 다 두 손 들어요. 두 손 들어. 두 손 높이.